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는 어디냐?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평택에 있는, 비트 R&D라는 저희 레이싱 팀 캠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저의, 레이싱 스폰서이시기도 하고, 사업 파트너, 우리 카타민, 자동차 영양제, 제가 들고 다니는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카타민에 대해서, 그래, 뭐, 자동차 영양제 좋다 이거야. 과연 자동차에 어떻게 영향이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말로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카타민의 효능을 바로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또 이게 영상을 만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야. 아, 이거 민가지가 이거 뭐 컴퓨터 이렇게 뭐 만져가지고 이거 솔직히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억지로 못 믿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영상 찍어 오면서 진실만을 다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 정말 저의 모든 것.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 사회에 이 네임밸류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가지고 카타민을 주입해보고 그래프가 마력과 토크 그리고 승차감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비트 R&D에서 오늘 이렇게 테스트 영상을 하겠다 했더니 비트 R&D의 정경훈 대표도 딴 데서도 많이 해봤는데 변화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약간 반신반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저도 이제 저 이제 사업 파트너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 역시도 궁금하고 일단은 진동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렌지 색깔의 물을 집어넣어 놓고 어느 정도의 진동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테스트하는 차량은 국민차죠. 아반떼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타시는 차 뭐 많잖아요. 뭐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뭐 쏘렌토 뭐 많잖아요. 국민차 많은 분들이 타시는 차량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자, 먼저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이 차는 뭐 휘발유 차량이고 GDI 엔진입니다. 요 정도의 진동이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먼저 다이노를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지금 이렇게 순정 상태에서 몇 마력이 나오면 토크가 몇인지 그리고 카타민을 넣은 후에 차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엔진 쪽으로는 내노라는 정경훈 선수가 다이노를 돌릴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정경훈 선수 어떻습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다들 반신반의하는 마인드.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우리는 숫자로 보여주겠다 이거야. 일단은 순정 상태입니다. 118마력이죠? 118마력 15토크 오케이 너 이제 아 스킬러 자 이렇게 일단은 순정 상태 그대로에서 다이노를 돌려봤습니다.
118마리에 15토크. 일단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카타민을 집어넣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섞여야 되니까 섞인 다음에 다이노로 돌렸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180g이 15.17. 무슨 맛이에요? 응? 무슨 맛이야? 비타민 먹어줘야 돼. 상했나 안 상했나. 카타민을 주입을 시켰고요. 5분 후에, 정확히 5분 정도 아이들링 후에 다시 한번 다이노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고, 자, 이제 다이노 바로 올려봅니다. 자, 어때? 이 정도 보면 안 돼. RPM 구간별로. 아, RPM 구간별로? 3마력에서 고 RPM에서 한 5마력. 고 RPM에서 5마력? 네. 중속에서 한 3마력. 중속에서는 3마력, 고 RPM에서 5마력. 고속 구간에서는 4마력에서 5마력. 토크는 어때? 토크는 한 0.5kg? 0.5kg 늘고? 네.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많이 올라가는 거죠. 좀 의외네. 진짜 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배터리 업체, 뭐 어스, 뭐 첨가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출력 차이 많이 나는 건 처음.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이제 차량의 진동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량의 진동도.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카타민이라는 제품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특허가 난 제품이고요. 자동차 강국들 아닙니까? 이 강국들한테서 이 자동차 엔진 오일 첨가제에 대한 특허가 나오기 정말 힘든데 네 군데서 다 나왔고, 솔직히 뭐 큰 차이를 보이려면 디젤 차가 좀 더 뭐 진동이나 이런 거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아반떼를 했고 마력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마력 차이가 3마력에서 6, 7마력까지 올랐어요. 왜 3마력부터 6, 7마력이냐? RPM 구간에 따라서 중저 RPM에서 고 RPM으로 올라갈수록 마력은 더 올라갔습니다. 토크 같은 경우에는 0.5 토크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저희는 이제 눈으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대한민국 슈퍼레이스 GT1 챔피언이 직접 다이노를 재고 이만큼 인정할 만한 게 어딨냐 이 말이야. 예? 아직까지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뭐 응원의 댓글이라든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체험해 보시고 그 체험 리뷰를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당첨된 분들은
kkang128128@gmail.com으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다른 이메일은 사기예요. 일단 차량에 진동 줄었고요. 마력 올라갔죠. 토크 올라갔죠. 그리고 차량의 엔진을 보호해 주죠. 또 저희가 수치로는 나오지 않지만 10가지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카타민에 대해서 정말 차량에 들어가는 첨가제 뭐 의미 없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저희는 직접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래도 저희가 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보내드렸지만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두세 분 모셔서 저희가 비용 다 내고 실제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채택이 안 되셨는데 아 나는 카타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행사를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 카타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구매하셔서 행사하니까 좀 아마 싸게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드릴 거예요. 직접 구매하시고 그리고 아마 6월 20일부터는 한민 간의 을아차차몰이 개업을 합니다. 그때 또 이벤트를 하고 정말 자동차에 관련된 정말 인증된 제품들, 저도 뭐 얼굴이 있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된 제품들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인증된 제품들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